시장이 움직인 이슈, 시장을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애플의 AI 어떻게 될까요? 애플이 지난 실적 발표 공개 이후에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포부를 던진 건데요. 어떠한 계획일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어떤 큰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측으로는 이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개발해오던 이 AI 인공지능을 iOS에 적용을 할지 발표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애플이 어디까지 얼마나 지금 개발을 해왔을지 인공지능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계속 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계속해서 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애플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아직은 두각받지 못하고 있다. 좀 후발주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들을 보면 지난 노력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애플이 AI 스타트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한 기업 1위에 꼽혔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 AI 스타트업을 어떤 기업이 많이 매수했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애플이 이렇게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투자가 이 인공지능 시장을 어떻게 잡아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 확장으로 두각을 벗게 될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이 아이폰 주요 벤더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확인이 되죠. 이렇게 LG 이노텍이라든가 BH와 같은 기업들이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 벤더사들이 지난 해에는 퍼포먼스가 좀 부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이 부진하기도 했고 중국 내 사업이 주춤하면서 힘을 그리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금 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저효과에 기대어서 역성장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어떤 기업들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을지 저희가 아이폰 관련주들 그리고 애플 AI 관련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무엇보다 LG 이노텍과 BH 를 집중하셔야겠죠. 지금 아이폰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확인 지점에서 이 인공지능이 탑재되게 되면 이제 곧 공개가 될 아이폰 6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요.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사실 아이폰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정말 견조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과 견조한 판매량 덕분에 지금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덕분인지 지금 2분기 추정치, 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 LG 이노텍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 기업이 애플과 함께 그리고 이러한 분야의 상승세와 함께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의 60% 이상이 애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확장을 하게 되면 BH가 단연 힘을 얻을 텐데 지금 BH 자체는 애플에 대한 매출도 뿐만 아니라 FPCB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보이고 있어서 더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관련주, 특히는 아이폰 관련주인 두 종목뿐만 아니라 AI 시리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브릿지텍, 미디어젠도 있고요. 그리고 OLED 관련주, 그리고 기타 애플 관련주로도 이러한 국내 기업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상승세, 인공지능의 확장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아가게 될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